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컷 프로 플러그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플러그인은 바로 글리치 트랜지션 팩입니다. 글리치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통사나 브랜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글리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상에서 많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효과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드릴 거는 유료지만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글리치 트랜지션 팩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영상 전체적으로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드릴 글리치 트랜지션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드릴 글리치 트랜지션 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딱히 이렇다 할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소개 영상이랑 뭐 가격 정도 그리고 21가지의 트랜지션 효과를 제공한다, 딱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플러그인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했으니까 가격부터 한번 보죠. 가격은 2.99유로입니다. 사실 더 비싼 금액을 주고서 구매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가벼운 지갑 사정을 생각한다면 가장 최소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2.99유로죠. 2.99유로로 구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가격을 좀 환율을 변환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2.99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3,900원 정도 하네요. 이 정도 금액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사실 홈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파이널컷 프로로 들어가서 해당 플러그인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파이널컷 프로 내에서 해당 플러그인이 어떤 설정 값을 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은 일단 트랜지션 요 항목에 글리치 팩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플러그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은 몇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이제 해당 플러그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하나씩만 조금씩 따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요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시간을 늘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설정값을 가지느냐. 일단은 익스포저 노출값 또 설정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색상이 이렇게 변하는 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디오도 이제 뭐 에스커브라든가 데시벨을 줄이는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요거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리치 다운 이것도 조금 더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면 이제 다운이잖아요. 크리치 효과가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뭐 이제 업을 한번 볼게요. 그렇지, 업을 같은 경우도 조금 늘려서 보면은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죠. 자, 이거는 그냥 뭐 다운, 레프트, 라이트, 업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쉐이크도 한번 볼까요? 자,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지만 이제 빛이 번지, 그러니까 색상 값과 그리고 뭐 노출 그리고 얼마나 흔들리는가 이 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플 한번 볼게요. 셔플도 좀 늘려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처음 딱 요것만 봤을 적에는 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살짝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글리치 효과가 약간 회전하는 듯 하면서 A 영상과 B 영상을 이제 교차시켜주는 그런 효과죠. 그 다음에 스크롤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회전 값이 조금 더 많이 먹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그리치 효과가 살짝 먹었다가 화면이 전환이 되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교차가 한 번 더 돼서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낌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설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뭐 그 쉐이크 되는 정도 노출 그 다음에 뭐 색상 변화 정도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하이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셨나요? 이게 보시면 그냥 갑자기 확 변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전체 영상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늘려볼게요. 이 정도에서 늘리시게 되면은 전체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먼저 그리츠 효과가 먹여지면서 다음 영상으로 트랜지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달아 있는 영상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면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섀도우, 이건 어두운 부분이겠죠? 어두운 부분도 보시면 이건 어두운 부분에만 이 그리츠가 먼저 먹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졌다가 바뀌는 영상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조금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그리츠 효과가 먹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트랜지션을 한 번에 모아서 보면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셨나요? 제가 이 트랜지션을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직접 구매를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글리치 트랜지션 효과를 좀 적용해서 쉽게 영상 내에 삽입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해당 플러그인의 총평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개의 트랜지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혜자스러운 트랜지션 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은 그리치라고 하는 효과 중에서 뭐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사실상 프리즘 효과를 기반으로 한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그리치에 대한 효과, 훨씬 더 지저분하고 더티한 느낌의 효과가 많이 좀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해당 플러그인의 평가를 꽤 높게 주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소개드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하단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When you're feeling down on your luck, you're tired and stuck, enough is enough. You gotta pick yourself up, cause life gets hard. It might leave scars, could tear you apart if you let it be smart. Yeah, you wanna be just like the stars. Take me to Mars, high up and far, cause that's a start. All I know is that I love making art, straight to my heart. Keep up my guard and always work hard. Yeah, it's hard to.